거 자랑해야지. 기다려보셈. 청묘 이거 자랑 시간. 이거 일단은 이거 산 거. 거기서 산 게 이거죠. 그 뭐죠? 이게 뭐예요? 이게 무슨 이게 뭐 정품인가 봐. 정품 맞지? 헐크 버스터. 다 만들면은 이렇게 된대. 이렇게 된. 이렇게 보니까 존나 사기 싫네. 아니 왜 샀냐 이거? 뭐야 난 아기자기야 귀여운 거 좋아하는데 왜 이래 이거? 왜 군용문이 있어? 아 씨. 이거 뭐야 이거? 아 진짜 이만. 아니야 후회하지 마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 스트레스 볼. 이거는 안 사고 펄어비스 부스에서 도장 4개 받으면은 이거랑 뭐 하나 더 줬어. 뭐 줬지? 원래 뭐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 무슨 알아? 원래 이게 4개면은 스트레스 볼이랑 스트레스 볼만 주나? 어? 스트레스 볼만 줘? 나 마지막 날 했거든? 나 마지막 날 이거 받았던 나 이거 이것도 주던데? 이거 나 거기서 받은 게 아닌가? 나 여기서 받았는데? 여기 받았는데? 아무튼 이거 받았어요. 아무튼 뭐 스티커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. 오! 아 약간 이거. 아! 오 뭐야?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약간 이렇게 쓰면 되나보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선물 받은 거죠. 이거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박대봉님께서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. 이게 무슨 캐릭터죠? 화이트 알베다레 히어로 칸타레. 와 뭐야 왜 이렇게 예뻐. 그 다음 무드등. 이게 무드등 샀어요. 무드등 이게 얼마였더라? 3만 얼마였나? 어 뭐야 리모컨도 있네? 어 씹을 안 돼! 아! 이거 뭐야 이거 테이프 붙여놔야지. 야 돌았냐 진짜? 이거 테이프 붙이는 거 아니냐 이거 스티커? 아 이 새끼. 와 뭐야 이거 야, 너무 귀여워. 와 지렸다. 어 소리 뭐야? 이게 38,000원인가 그랬어. 전원 버튼이 있네요. 어? 켜졌어요. 어? 어? 그 다음에 살 예정에 없었던 검은사막 럭키백. 아 이거 다 줄 서 있는 거야.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서 샀어. 이게 얼마지? 4만원인가? 아 근데 이거 뭐지? 팔도님께서는 열지 말라고 후회한다고 그러던데? 그래가지고 왜 줘 하니까 표정이 안 좋으셨어. 이거 그냥 툭 까면 되잖아. 아유. 오 어? 응? 이거 원래 후드티 들어있어? 와 일단 후드티 하나 있구요. 와 이 후드티 이거 비싼 거 아니냐? 이거 나 이거 5만 얼마 주고 산 거 같은데? 와하하하하하 일단 후드티 하나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어? 검은 사막 흑정형 플라스틱 모델 이거 나왔고요. 이것도 한 만 얼마 정도 하죠. 그 다음에 스트레스 볼 하나 더 받았네요. 그 다음 오 이거 뭐야 이거? 스마트폰 링 와 그 스마트폰 뒤에다가 하는 건가? 야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. 오 귀여워. 마지막 양말 3개. 하하 야 이거 완전 혜자인데? 야 완전 혜자 박스구만. 그러면 대충 이렇게만 따져도 한 거의 7-8만원 돈인데? 나 한 3만원 아꼈네? 3-4만원? 됐어? 볼 거 다 왔다.